자, 오늘은 무식인의 텃밭에 이 채소를 심는 날입니다. 아유,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채소를 가져왔어요. 야, 여기 상추, 뭐 쑥갓, 쪽파. 자, 무슨 이렇게 지금 쪽파죠? 무추인데요. 아, 부추. 부추입니다. 이따 또다 심고 한번 찍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이게 부추를 이렇게 심고, 요거는 비트를 이렇게 심고, 요거는 뭐라 그랬지, 여보? 아니 이거 그저 뭐지? 겨자채. 치권인가? 겨자채. 아, 겨자채. 아, 겨자채. 겨자. 겨자. 요거는 이것도 이제, 상추였나요? 네? 이거는 무슨 상추야? 이것도 내는 쌈이야, 쌈 종류. 근데 다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아따, 우리 서방님 잘하시네. 아, 어? 잘했네. 요렇게 예쁘게. 야, 진짜, 이 누가 심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잘 심었어. 야, 우리 어인놈은 이렇게, 어인놈이야, 이거, 어인님은 이렇게 잘 심네. 야, 정말 차분하게 잘 드시면 손 한번 더 흔들어 보시오. 야, 참. 이거 이제 쑥갓. 이렇게 이제 심을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심은 거는 이렇게 많고요. 야, 이렇게 다 지금 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심다가 사진 좀 찍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미나리. 요거는 방풍. 요거는 대파. 와. 요거는 칡거리. 여기는 이제 고추하고 가지 같은 거 심을 자리를 남겨놨습니다. 우리 밭 예쁘다. 이 빈터는 이제 여기 고추 심을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우리가 잘 심었어요. 치커리. 자, 무식인의 텃밭에 이렇게 딱 채소를 심었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은, 2주는 있어야 돼. 아니, 일주일 있으면 뭘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상추? 아니, 상추 말고. 뭐, 치꺼리인가? 쑥갓인가? 뭐, 이건 일주일만 있으면 먹을 수 있대요. 그래? 이제, 한 보름 있으면 상추를 여기서 직접 우리가 뜯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먹을 생각하고 저렇게 예, 못한 15일 기분이노. 후에는 여기 심터에서 삼겹살에다가 여기서 직접 우리가 뜯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을 하겠습니다. 의인께서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심고는요. 내일 또 작은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 채소는 잘잘것 같아요. 너무 만지면 안 되겠지? 조금만 주세요. 이제 땅 젖힐 정도만, 뿌리에 물갈 정도만 주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텃밭을 가꾸고, 예, 있습니다. 야, 오늘 이 화창한 봄날에 이 하늘 아래 이 강미스 소화동이 텃밭에 무식이네 농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채소를 지금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야, 그냥 가슴도 마음도 뿌듯합니다. 이 상추 쌈에다가 막걸리 한잔 먹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고추, 이제 야채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자, 혹시 채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연락하세요. 선착순. 선착 20명, 20명. 얘 20명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선착순 10명. 아, 이게 5명도 안 돼, 3명. 선착순 5명. 3명. 많이 선착순 쓰세요, 근데. 3명. 3명은 저희들이 이걸 바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돼, 이거. 물을 준게더 파랗파랗하다, 이쁘네. 어떠세요? 지금 더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란 거는 확 표가 나는데 어머나 이 빨간 상추는 흙 색깔하고 같아갖고 별로 표가 안 나서 가까이에서 찍어야 되네. 그런 거 이쁘죠? 아 이쁘. 파란 게 훨씬 예쁘네.